엄청난 일을 해버렸는데 신문이 다 파괴복지로 떠드는 바람에 저는 수없이 파괴복지로 두둥으로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성을 딴 황해법칙으로 세간의 명성을 얻게 된 황창규 회장.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을 지내며 반도체 신성장 이론을 제시한 그는 2009년 삼성전자를 퇴사합니다. 그때 이근희 회장한테 질책을 당한 게 반도체 첫째는 반도체 쪽에 실적이 안 좋고 둘째는 굳이 삼성전자 1등인데 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황해법칙이니 뭐니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앞서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왜 황해법칙이냐. 이게 시키겠어요. 우석에서 이근희의 법칙이 아니면 삼성의 법칙이지. 삼성전자 사회기념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거부한다. 반대한다. 초빙 교수 반대한다. 수직.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 교수 임명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과학 관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게 하고 밤낮으로 막대한 생산 물량을 찍어내게 하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을 비롯한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몸이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제 몸이 이상하게 느낀 거는 한 달 전 그쯤부터였는데 몸에 멍이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먹으면 토했어요. 소변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산재 인정을 삼성에서 방해할 당시 사장이 바로 황창규 회장이었습니다. 꽃 같은 딸을 잃은 지 10여 년 삼성의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85년생이니까 34살인가요? 예. 85년생? 예. 보고 싶으시죠? 아, 그럼 보고 싶죠. 아,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결혼해갖고 애기를 아마 하나 둘쯤은 있을 법한 그런 나이잖아요. 2014년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황창규 회장. KT 회장 후보에 오른 겁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이날 KT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KT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가슴에 확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황창규라는 사람이 KT 회장에 들어갔으면은 아 이게 유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그 삼성전자 사장으로 있을 적에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암 발생을 해놓고 그 가정이 다 망해내도 책임을 안 졌으니까 KT에 가서 이거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황창규 회장의 KT 입성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전에 CEO들은 KT 출신이었죠. 통신의 업이라고 그러죠. 기본에 대해서 아는 분인데 현 회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뭐 낙하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뭐 나름 자기 분야에서는 뭐 훌륭한 분이겠지만 통신의 뭐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KT 회장 취임 전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최고 기술 경영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화장도 ICT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 화장품 되면은 여기 한번 대보세요.
종종 기업가들에게 KT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신뢰 비결은 무엇일까?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대통령 지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2015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작성한 수첩을 보면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 KT 광고 총괄 임원과 광고 업무 담당 직원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케이티가 사실상 최순실 소유의 광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제작을 맡긴 광고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청탁으로 직원을 채용한 황창규 회장은 사실상 최순실 소유 광고 회사에 모두 7번의 광고를 맡겨 68억 원을 몰아주었습니다. 케이티 광고를 누가 따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계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아주기를 했고요. 몰아주기를 전혀 알 수 없는 회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한 게 이것도 아주 수상한데 글쎄 이 정도면은 광고 물량을 몰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민원을 주고받고 하는 단계를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KT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 및 광고를 수주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취임 당시 황창규 회장은 사내방송 강화를 지시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 첫날 1등 KT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CEO부터 시작해서 현장 말단 사원까지 빠르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인 사내방송 KBN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황 회장은 방송 횟수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출근 시간까지 체크하며 사내방송을 보게 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아침에 와서 그걸 강제적으로 보라 하는 거니까 일종의 그거를 뭐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정보 그 황창규가 뭐 저기서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한 거나 뭐 나오고 뭐 이런 실제로 자기 체제라고 해도 뭐하지 경영에 대한 이런 거 사실은 선전이지.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던 거예요 사실 KBN이. 대체 방송 내용이 어떻기에 황 회장은 사내방송 시청을 강요한 걸까? 직접 KT 사내방송을 시청해봤습니다. 황 회장의 현장 방문은 사내방송 단골 뉴스입니다. 그런데 황 회장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고라고 붙인 머리띠가 인상적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현장 방문인 걸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UN 본부입니다. 우리 KT의 황창규 회장은 바로 이곳 UN 본부에서 개최한 2016년 UNGC 리더 서밋에 참석해서 황창규 회장은 아시아 통신회사 CEO로는 유일하게 기조 연설에 나서며 17분간의 프레젠테이션 시간 동안 박수갈채가 5차례나 이어지는 등 잠시 후면 우리 KT의 황창규 회장이 더 파워 오브 네트워크란 주제로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에게 특강을 펼치게 되는데요. 황비엔이라고 얘기하죠, 직원들은. 뭐라고요? 황비엔. 황비엔? 예. 네. 왜요? 맨날 황 회장 동정을 그 중심으로 방송을 하니까. 사회 방송을? 예. 네. 이게 마치 전두환 때 땡전 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